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아직도 탄력적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까지 이 탄력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어떠한 전략을 짜야지 현명한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정말 간만에 탄력적이네요. 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시장이 3% 정도 급등을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런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뭐 삼성전자의 좀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넘는 반등이 나왔고,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동안 좀 시장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모시자이 같은 것처럼 소외가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대형 집단에서 좀 반등이 강하고요. 배터리 쪽 삼성 SDI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서 좀 대형주들도 좀 움직이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이 깨졌습니다. 이게 그 1,270원 이상에서 있었던 시절이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오지 않았냐 이런 좀 분석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환차익에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환율이 1,270원을 찍고는 좀 하향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매수할 종목이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의 시동 상위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지금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오늘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1.5% 빠졌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실적 발표 영향으로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0.87까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수도 같이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반등의 흐름이고 오늘 또 2차전지 섹터라든가 게임주 종목들도 최근에 낙폭을 많이 하고 좀 반등세가 나타나서 고루고루 또 이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 섹터를 필두로 해서 리오프닝 섹터도 전체적으로 좋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쉬었던 종목들이 다 반등세가 나타나고요.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던 자동차 정도는 약간 쉬는 정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폴더블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그 폴더블 G를 S 시리즈에 버금가는 주력 제품이라 만들겠다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폴더블 시장이 그두배 정도 폴더블 폰 시장이 두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초기 공급에 문제 없도록 하반기에 그 신제품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BH라든가 이런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좀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관련돼서 그 노바텍이라는 기업을 같이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폴더블 쪽이 주력은 아닌데 동사가 원래는 그 태블릿 쪽에 들어가는 그 차폐 좌석을 현재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태블릿과 태블릿을 같이 구매할 때 두꺼버를 구매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동사가 차폐 좌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폴더블 쪽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폴더블에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들어간다 하면은 대규모 수주도 좀 기대해 볼만하고 또 이제 그 원재료 같은 경우도 동사가 이미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광산의 지분을 한50% 갖고 있고 2011년대부터 이미 중국의 그 닝보 지역에다가 관련 그 광산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 2017년도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2018년도에는 베트남 증설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원재료도 워낙 싸게 조달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35%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 내년까지도 30% 중후반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경쟁 회사가 딱히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태블릿에서 폴더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사가 2차전지 탈출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지금 테스트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퀄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인 매출도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발생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2020년도에 만도랑 같이 이제 개발한 그 MPS 조회 장치를 같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차폐 좌석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스펙의 사양이 LG 이노텍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랑 LG 이노텍을 이제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도는 또 테슬라 쪽에 조향 시스템을 납품하니까 테슬라 쪽에 그 서플라이 체인을 엮일 수가 있고 LG 이노텍은 애플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주로 MPS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카라든가 테슬라 쪽에 공통적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동사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재는 이제
태블릿, 폴더북 그리고 전장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쪽에 그 노바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올해 영업이익을 454억 정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최근에 형성된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최종 EPS가 그 3,196원 그리고 내년에 그 3,500원 정도 되는데 그 지난 이제 최근 며칠 전 나오는 것보다도 높거든요. 근데 그 이전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타겟 PER 17배 정도 주게 되면은 딱 54,000원 정도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39,000원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최근에 4만 넘어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눌림목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절가는 32,000원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서 지금 아직은 동사가 이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한 번에 그 비중을 막 채운다기보다 조금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바텍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는데 삼성전자의 탄력이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외국인이 보유율이 50%대로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뭐 이건 단기 저점은 환율단에서는 단기 저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가격으로 굳이 본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 62,000원 정도 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 거를 달고 좀 올라온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고요. 공식적으로 매수는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떤 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홀등하는 입장이고. 아, 네. FOMC 이후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